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생활 김승훈이에요. 자, 2020년 7월이 시작이 됐죠. 지금 이 방송 컨텐츠, 이 컨텐츠를 시작하는 시간대가 지금 2020년 7월 2일인데요. 자, 6월까지가 전반기가 끝났어요.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그 아마 가끔씩 제가 테스트 삼아서 해봤던 컨텐츠인데, 이제 아마 이 컨텐츠는 고정이 될것 같아요. 제40 역사 컨텐츠 중에서, 이제, 뭐, 역사적인 일들이 전반기에, 약간, 우리가 나중에 몇년 뒤에 좀, 이거 좀 역사적인 사건이 될수 있다 하고 싶은 사건들 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뭐, 언제 어떻게 또 재조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그 현재 시대의 역사들을 한번 좀 최소 반기 단위의 결산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반기에는 전반기 결산을 할 거고 연말에는 사실 후반기 결산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네. 연말 결산을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왜냐면 연말 결산이 필요가 있는 게요. 그 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 후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결산은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반기 결산, 연말 결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 결산 때는, 그, 후반기에 예정된 일들,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볼 거고, 그리고 연말 결산 때는, 다음 해에 예정되어 있는 사건들, 뭐, 그러니까, 보통 행사는 보통 예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을 앞으로 제가 고정적으로, 그, 이제 편성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어제 그 축구 중계 기다리면서 사실 PPT를 좀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어 놓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 PPT 아침에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참, 그 오후 중에 제가 잠깐 잤는데, 컨디션이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이게 목 뒤쪽하고 어깨 쪽이 많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계속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제몸 컨디션이 그랬던 경향이 있어서 아마 이제 앞으로 좀 방송을 할때 특히 장시간 제가 쭉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컨텐츠가 있을 때는 아마 이제 이, 지금, 이거, 지금 제가 씨가드, 그, 목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 목베개, 여행용 목베개 같은 건데, 약간 그, 약간 일종의 의료도구예요. 네. 그 의사가 그 제작에 관여를 했다고. 어쨌든 이거를 좀 착용을 하고 진행을 할 거라는 거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몸 상태가 뭐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라서. 한번, 그래서 PPT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2020년 역사 전반기 결산인데, 부제가 코로나19에 가려진 다른 사건들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 이쪽 오른쪽에 그냥 채팅을 이렇게 켜놓을까? 아, 그냥 채팅 켜놓을게요, 오늘은. 뭐, 이따가, 중간에 제가 글씨가 가려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 채팅을 지울 수도 있긴 하겠는데, 네, 일단은 채팅은 열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부제가 의미심장하죠. 사실 우리는 지금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막 코로나 얘기밖에 못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뉴스들이 사실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저녁에 뭐, SBS나 MBC의 그 8시에 뉴스, 20시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21시에 KBS 9시 뉴스,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JTBC 뉴스룸이라든지 뭐, 이런, 뭐, 뉴스, 종합, 그날의 종합 뉴스를 고정적으로 혹시 시청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유튜브로도 볼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요. 보통 뉴스의 편성이요. 그날 제일 큰 사건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를 할애를 해요. 처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식들을 쭉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요즘 종합뉴스를 보면요. 한 처음 30분은 코로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들이 그것 때문에 요즘 뭐 사회가 막 되게 막 어지러워진 그런 뉴스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다는 그런 사건들도 한번 좀 제가 어떻게 좀 찾아봤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날짜 검색이 가능해요. 그 위키 검색을 하게 되면 사실 날짜 검색은 가능한데 거기서 사건은 제가 골라요. 사건은 제가 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텐츠는 2020년에 발생했던 사건, 행사, 주요 이슈, 유명 인물들과 관련한 소식들을 네, 제 관점에 맞게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한 역사 결산 컨텐츠이고요. 앞으로는 뭐 전반기 역사 결산, 연말 역사 결산, 뭐 다음에 예정된 역사들 등과 관련해서 네,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할 거예요. 분기 단위는 좀 빡세고. 그리고 분기 단위는 솔직히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채택한 사건들하고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사건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중요도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2020년의 주요 특이 사항이 뭐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알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과거의 많은 매체에서 미래의 배경 기준이 2020년이었어요. 그 우주의 원더키디, 그것도 배경이 2020년이죠. 그런 것처럼 그뭐 날라다니는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가 직접 스킨십을 할수 있는 홀로그램이라든지 이거 있었으면 되게 좋을 뻔했어요. 제가 지금 현재는 여사친은 있는데 여친은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 진짜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홀로그램으로라도 여친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되게 좀, 네, 슬픈 생각이지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는 사실 저도 자주 안 봐요. 저도 뉴스 생방으로 안 봐요. 그 유튜브에 그, 건별로 컷 올라오면 저는 그거 중에서 제가 골라서 봐요. 그래서, 뭐, 민간인들의 우주여행, 그 상용화,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진짜 어우 심심한데 우리 뭐냐 달이 나갔다 올까? 달나라 하나 갔다 올까? 약간 그러면 그 나로 우주센터 가가지고 그 우주선 타고 안전벨트 매고 삐웅 갔다 오는 뭐 그런 시대가 올줄 알았는데 아직은 안 왔고요. 그리고 남북통일이 이때쯤에는 될줄 알았더니 네 아직 남북통일 안돼 있죠. 그리고 자, 애니메이션, 이단 부스터. 그러니까 이런 각종 상상 속의 일들이 그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뭐 그런 뭐 퓨전 매체들에서 다 등장을 해요. 그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그 사이버 포뮬러 사가가 그 메인 배경이 2020년 시즌이잖아요. 그리고 2020년 때그 알자드 나오고 그 아스라다의 2단 부스터가 달리죠. 리프팅턴 달리고 그게 2020년이에요. 그 하지만 우리는 아직 2단 부스터를 못 보고 있어요. 심지어 그 레이 그 프로 그 F1 그 F1 포뮬러 그 포뮬러 1 거기서도 자동차에 부스터가 달려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예측은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실현이 됐어요? 물론 뭔가 시대의 발전 때문에 실현이 된 거는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접촉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 쌓여왔던 온라인 통신 기술을 그냥 좀 약간 이리저리 활용을 해서 온라인 학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에
뭔가 더 좋아져가지고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에서 이제 학교 안 가도 돼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학교 애들은 막 학교 가고 싶은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애들은 애들끼리 서로 놀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 상태가 돼가지고 이럴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마스크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마스크 가치가 급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 보내기용 소재들이 대거 탄생하죠. 뭐 달고나 커피 400번 저어서 만드는 거, 수플레 오믈렛 100번 저어서 만드는 거. 네, 저도 달고나 커피 해봤다가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 손바닥에 물집 터졌었어요. 방송에서 달고나 커피 만들다가.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온라인 쇼핑, 실내 활동 등으로 대인 직접 접촉은 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근데 문제는 직접 접촉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포츠 관련 산업이나 문화 관련 산업은 진짜 직격탄이야. 왜냐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경쟁의 종목이기 때문에요, 경기장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들이 다 조기 종료됐죠. 그리고 여름 스포츠들이 원래 봄에 개막을 해야 되는데 5월에 지연 개막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취소된 대회도 있고 연기된 대회도 있고 올림픽 1년 연기됐죠. 그리고 문화 관련 대규모 전시회, 지금 전시 박물관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데 몇 군데 없죠. 그리고 공연이 진짜 타격이었지. 관중들을 못 받으니까 개콘도 끝났죠. 그래서 그리고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 해외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정글의 법칙이 지금 방영 중단됐어요. 잠정 휴식이에요. 정글의 법칙이 지금 촬영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지금 올해 역사 이야기를 좀 결산을 함에 있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과 관련해서 사실 특별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요소들을 더 뽑아내고 싶은데 더 뽑아낼 것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했거든. 더 뽑을래야 뽑을 게 없어. 이게 뭐냐고요. 해서 전반기 주요 역사의 그 개요들을 살펴보자면 일단은 가장 큰 요소가 코로나19가 있죠. 가장 큰 요소는 코로나19예요. 스페인 독감 이후로 100년 만에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장 큰 대유행 감염병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 근데 스페인 독감 때는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시대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사실상 다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그 침체 상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국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국경을 폐쇄한 나라들이 늘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완전 폐쇄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완전 폐쇄한 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들에 한해서 그래 그럼 우리도 니들 막을게 해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국경이 폐쇄된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외출까지 통제는 아니지만 외출이 통제된 나라들도 있고요. 교류가 사실상 이렇게까지 멈춘 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정돼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군복무 기간이 단축 작업이 완료됐어요.
이제 2년에서 점점 줄이기 시작해가지고 1년 반까지 줄이기로 했었죠. 육군 기준으로. 그래서 2008년 입대자부터 군복무 일수가 730일에서 1일씩 단축되기 시작했어요. 그 2008년 1월 입대자부터. 그래서 진짜 이 군복무 기간 단축 작업이 무려 12년 반이 걸린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길게 했기 때문에 진짜 잠정적으로 조금씩 줄여서 12년 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 6월 15일부로 군복무 기간 단축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6월 15일 이후에 입대하는 그 대한민국의 장정들을 기준으로 육군은 18개월, 해병도 18개월로 줄었어요. 똑같이 줄었어요. 원래 해병이 조금 길었는데, 그 해병이 똑같이 18개월로 줄었고, 해군이 20개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21개월, 그리고 공군이 원래 제일 길었는데, 공군이 22개월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현재 그 펌프잇업 관련 챔피언이자 스텝 제작자인 피펨즈 씨가 작년 12월에 공군에 입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22개월 계산을 22개월보다 조금 길 거예요. 피펨즈 씨는 아마 22개월보다 한 1, 2주 정도 더길 걸로 한 1주? 1주 정도 더길 거야. 22개월 플러스 1주? 한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중순에 입대를 했으니까 아마 10월 말에 전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나와요. 겨울에, 아마 초겨울에 전역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내년. 그동안 그 사람이 못 깨고 있는 1949는 누군가가 깼더라고.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국제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2020년 윔블런 테니스 대회는 취소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취소된 거 이후 처음이래요. 윔블던이 취소된 거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올해 그 러시아의 테니스 선수였던 마리아 샤라포바가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근데 은퇴전을 할 만한 대회가 그나마 윔블던이다 싶었는데, 은퇴전도 지금 사실상 지금 할수 있을지도 지금 장담을 못한 상황이 됐어요. 샤라포바 나하고 동갑인데. 어쨌든 2020년 도쿄올림픽, 그리고 UEFA가 주관하는 유로 2020, 그리고 2020년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엑스포까지 모두 1년이 연기됐는데, 그 주기적인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 이름에 붙는 연도는 2020을 그대로 쓰게 돼요. 자, 그리고 원래 그 세계 관계가 정말 각종 국제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요, 각자 그 자기 나라들을 앞가림하기에 바빠가지고요, 다른 나라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미국조차도 자기네 나라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 근데 예외는 있어요. 중국은 여전히 홍콩에 대한 그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그 중국 홍콩 관계는 여전히 악화되고 있고요. 홍콩 작년부터 지금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역시 또 예외로 남북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고요. 자, 그리고 문학이나 스포츠계 역사들은 그야말로 올해가 아붓기죠. 그나마 좀 주목받았던 건 영화 기생충이에요. 2019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받았고, 그리고 올해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받았고요. 이 외국어 영화상도 아마 거의 그
아마 우리나라 그 최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을 했는데,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아카데미상을 받은 건 최초이고요. 그리고 그 수상은 못했지만 편집상하고 미술상에도 후보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이요. 그전까지는 영어권 영화만 계속 수상을 했는데, 영어권이 아닌 영화들 중에서 기생충이 역대 최초예요. 거의 이건 세계 역사적인 기록이죠. 세계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해놨고. 그 다음에, 각종 프로스포츠 리그가 2월하고 3월 전후로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시즌이 조기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프로축구 리그는요, 프랑스 리그앙 같은 경우는 조기 종료했죠. 그리고 영국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해가지고, 6월에 재개해가지고 지금 잔여 경기 치르고 있죠. 저 지금 이 컨텐츠 끝나고도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 중계할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의 프로축구 리그들, K1리그 등도 지금 지연 개막하고 있고요. 개막했죠? 무관중으로. 그리고 주요 프로야구 역시 지연 개막 또는 단축 시즌이 됐어요. 대만이 4월에 지연 개막을 했고, KBO 리그 5월에 지연 개막,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가 6월에 지연 개막, 그리고 메이저리그는 7월 말에 단축 시즌으로 개막해요. 그래서 KBO 리그는 지연 개막은 했지만,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올스타 브레이크도 하기 올림픽 브레이크로 3주가 있었는데, 3주 휴식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 비계된 시간을 활용을 하게 돼서, 이 시간, 이 3주의 시간 동안 정규 시즌 경기를 다시 편성했어요. 그래서, 원래 3월 말, 4월 초에 해야 될 경기들을 7월 말, 8월 초에 치르게 돼요. 그때 편성하고요. 그리고 4월 말에 치렀어야 됐을 정규 시즌 경기들은 아마 이제 10월 초 잔여 경기로 편성이 될 거예요. 10월 초, 그 아마 9월 말 10월 초 잔여 경기에 이미 기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서스펜디드 경기 뭐 이런 것도 시행, 더블헤더도 상시 시행이지만 7월하고 8월은 혹석이라서 더블헤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의 경기들은 지금 10월로 지연 편성되고 있어요. 대신에 올스타 게임이 취소가 됐고, 준 플레이오프가 원래 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오전 3선승제인데, 올 시즌에 한정하여 준 플레이오프는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돼요. 그래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2전 2선승제인데, 두 경기 모두 4위팀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아마 준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는 세 경기 모두 3위 팀이 경기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1월 15일 이후의 포스트 시즌 경기는 모두 실내 경기장 고척 스카이돔에서 일괄 진행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 2016년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개장한 시점부터 중립 경기장 규정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왜냐면 지방 경기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광주 새로 만들었죠? 대구 새로 만들었죠? 창원 새로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부산은 원래 경기장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굳이 수도권에서 중립경기장을 쓸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립경기장이 없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지연되면서 11월 15일 이후로 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 날씨는 11월부터는 겨울이에요. 11월부터 겨울이다 보니까 그래도 11월 초까지는 봐줄만해. 그래서 11월 15일부터는 애초에 그냥 사실상 플레이오프하고 한국 시리즈는 모두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한국 시리즈가
2경기, 3경기, 2경기, 2, 3, 2 시스템이었는데 2경기, 2경기, 3경기 시스템으로 올해부터 바뀌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중립경기장이 썼을 때 2경기, 2경기, 3경기 시스템은 5, 1, 2, 5, 7차전이 정규 시즌 우승팀의 그 홈경기 규정으로 치러졌었는데 이제부터는 1, 2, 5, 6, 7차전을 정규 시즌 우승팀이 홈경기 유니폼에 입고 치러요. 그래서 2경기 뛰고 하루 쉬고 3경기 2경기 뛰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3경기를 연장을 뛰어요. 올해부터 규정이 다시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2차전 선발 투수가 5일 쉬고 6차전에 나오는 거 이외에는 1차전 선발하고 3차전 선발은 각각 4일씩 쉬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1차전 선발 투수하고 2차전 선발 투수가 이제 5일을 쉬고 5차전하고 6차전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고 3차전 선발 투수는 4일 쉬고 7차전 나와야지. 그리고 대신에 7차전은 3차전 선발하고 4차전 선발이 1 플러스 1으로 대기하게 되는 아마 그런 경향이 아마 좀 많아질 거예요. 1 플러스 1으로. 왜냐면 그 옷 뭐냐 작년까지의 제도였었으면요 5차전을 등판했었던 에이스가 이틀 쉬고 7차전에 구원 등판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약간 그 시나리오는 조금 힘들어지게 됐어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1차전 선발 투수 나오는 투수가 그냥 3일만 쉬어. 3일만 쉬고 4차전 또 나와. 그리고 또 3일만 쉬어. 그리고 7차전 또 나오면 돼. 오늘 방송이 왜 고해상도 같냐고요? 이거하고 화질 똑같아요. 이거하고 화질 똑같아. 이거 FHD 60프레임인데? 어쨌든 그렇게 치르고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는요 6월에 개막을 하게 되면서 정규 시즌이 143경기가 아니고 한 130경기 선으로 단축이 됐어요. 대신에 센트럴리그랑 퍼시픽리그 사이에 붙는 인터리그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센트럴리그는 클라이맥스 시리즈의 퍼스트 스테이지, 파이널 스테이지가 모두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냥 센트럴리그는 정규 시즌 1위 팀이 바로 니폰 시리즈를 직행을 하게 돼요. 니폰 시리즈를 직행을 하게 되고 퍼시픽 리그는 클라이맥스 시리즈 라운드 단계가 단축이 돼가지고 퍼스트 스테이지를 안하고 파이널 스테이지만 해요. 참고로 퍼스트 스테이지는 뭐냐면요 그 각 리그의 2위팀하고 3위팀이 붙는 시리즈인데 2위팀 경기장에서만 5경기를 연장으로 다 해요. 휴식일 없이 5경기를 다 하는데 오전 3선 승제. 그리고 클라이맥스 시리즈 파이널 스테이지는 각 리그 1위팀이 기다리고 있다가 퍼스트 스테이지의 승자팀하고 1위팀 경기장에서만 6일 연속으로 뭐냐 그 6전 4선 승제를 치러요. 그러니까 리그 1위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부전승으로. 그리고 이제 니폰 시리즈는 그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각 리그가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요. 그런 식으로 치러요. 7전 4선 승제로.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가 7월 말에 개막할 예정인데 팀당 60경기씩만 치를 거예요. 왜냐면 원래 몇 경기로 줄일까 하다가 사무국하고 선수노조가 갈등이 있었어요. 사무국은 구단주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적게 치르고 싶었고 선수노조는 최대한 연봉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최대한 길게 치르고 싶었어. 그래서 결국 상호 타협을 못 봤어요. 타협을 못 보고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인
롭 만프레드의 직권으로 개막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60경기씩밖에 안 하는데요. 그 내셔널리그하고 아메리칸리그 구분이 없어요. 올해는 원래는 내셔널리그 15팀, 아메리칸리그 15팀, 그리고 각 리그별로 동부지구 5팀, 중부지구 5팀, 서부지구 5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구분 없이 그 원래는 이게 정규 시즌 동안 인터리그 팀을 3년에 한 번씩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각 지구 팀하고는 여러 차례 붙고 다른 지구 팀하고는 1년에 홈앤더웨이를 붙거든요. 근데 그런 규정이 없고 그 동부, 중부, 서부 리그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동부리그 10팀, 중부리그 10팀, 서부리그 10팀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거. 아마 서부리그가 지도가 엄청 넓을 거야. 텍사스주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중부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인데, 텍사스주는 내셔널리그에서는 중부로 분류가 됐었는데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서부예요. 텍사스주는 뭐 어쨌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방송계에도 미쳤어요. 자, 개그 1999년 9월에 시작됐었던 스탠딩 오픈 코미디, 스탠딩 코미디 방송인 개그 콘서트가 2020년 6월 26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잠정 휴식, 네, 최종회가 방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이 많이 겹쳤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방청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디어 소재가 고갈이 됐다든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개콘 이제 망했다, 개콘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개콘은 네, 프로그램이 중단이 됐어요. 자, 그리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은요, 현재 해외 촬영이 안 되니까 새로운 본방 없이 재방송만 그냥 무진장 재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글의 법칙도 지금 해외 촬영이 안 되니까요, 그 기존에 촬영했던 분량까지만 6월 6일까지 방송을 했고 지금 잠정 휴식이에요. 정글의 법칙은. 관광업계가 진짜 타격은 최고로 클 거야. 스포츠는 무관중으로라도 경기를 하겠지만 뭐 중계 수익이라도 있겠죠. 자, 관광업계. 민간 항공교통의 90% 이상이 운항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말 이후로 남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항공, 그리고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항공 등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또 그 거의 약간 거의 포도가 났나봐요. 법정관리까지 들어갔대요. 5월 18일에는요 설립 60주년을 맞이했던 태국의 타이항공이 파산을 신청했어요. 타이항공 원래 인천공항 1터미널에 취항하던 항공사였거든요. 인천공항 1터미널에 취항을 했었던 항공사인데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지연으로 인해서 원래 다른 기업으로 인수를 할 계획이었대요. 그 금호산업 원래 계열사였는데, 그래서 그 금호 아시아나였잖아 얼마 전까지. 근데 금호산업하고 결국 상표권 사용 계약을 1년 연장을 하기로 했대요. 인수가 안 되고 있어서. 솔직히 지금 수익을 못 내는, 그러니까 지금 운항을 못 하고 있는 항공사를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참고로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계열사예요. 그 국영기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관광 수익 비중이 컸던 지역들이 그 엄청나게 지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해외 관광객들을 못 받는 지역들은 진짜 타격이 클 거야. 아, 그런데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집단 감염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주도는 지금 또 반사이익으로 관광객이 많아졌죠. 왜냐면 해외여행 갈 사람들이 해외를 못 가니까 지금 다 그 대안으로 제주도로 가고 있대요. 걔도 나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라고 제주도로 가고 있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나마 교통관광과 관련해서는 3월 28일에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이 개통되고 동해선에 부산원동역이 개통돼요. 그러니까 부산원동역은 새로 생기는 역이고요. 동해선에서 임진강역은 기존에 있었던 역인데 이거를 전철화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비전철이었는데 그 이제 수도권 경의중앙선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쪽은 이제 그 수도권 관광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임진강역 근처에 그 파주 평화놀이공원 있잖아요. 그 거의 손해상 있죠. 그래서 그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약간 안보 관광 뭐 이런 거라도 갈 수 있게끔. 근데 하루에 두 번 다녀요. 하루에 두 번 다니기 때문에 그냥 문산역 가서 버스 타세요. 그 배차 시간 안 맞으면요 문산역 가서 버스 타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별 월별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 2부에서 할 얘긴데요. 그 2부에서 할 예정인데 1부는 영상 여기서 끊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